네, 여보세요? 네, 문현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로보로보요. 로보로보요?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6,700원 10%예요. 6,700원에 10%요? 네. 로보로보 이런 기업들은 좀 고생을 좀 할 기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보로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정말 로봇 산업이 너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로봇 관련주들 사는 게 아니라 아, 난 이제 팔이 이거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팔이 좀 너무 아픈데 로봇 팔로 바꿔야 되겠어. 이래 버렸다거나 아니면 집에 아우 설거지하기 귀찮은데 로봇 한 마리 드려야 되겠어. 로봇이 좀 설거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로봇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로봇이 실생활로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산업이 빵빵빵빵 성장하고 있으면 우상향하는 게 뻔한데 로보로보와 같은 이런 로봇 산업들은 전부 다 테마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은 성장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아직은 성장 안 했지만 주가만 빵 치고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앞으로 성공할 친구야 하면서 그 친구한테 내 전 재산을 맡긴 꼴이라고요. 지금 성공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공 안 하고 그냥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백수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날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로보로보가. 그래서 이 기업이 제가 돈을 벌기가 쉽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직 이건 거품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진짜 성장하는 거 맞나? 아이씨 근데 지금 보니까 로봇 안 필요하잖아. 안 쓰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삼성전자가 투자했는데 올라가는 거 맞나? 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교차하다 보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자꾸 싸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자리에 사신 거죠. 그러면 로봇 산업이 이제 아예 끝난 테마인가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5,700원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매출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 로봇 산업이 일단은 성장 없이 주가만 급등 나와 있는 산업이었는데 아 그래도 약간은 뒷받침이 되구나.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건 5,7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700원에서는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아마 이거는 8,000원 이상 뛰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 내서 나오는 건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예요. 테마가 세거든요. 로봇 테마가. 그래서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5,700원을 무너지면은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거품이 한번 빠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아마 4,000원대까지 밀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좀 어려워요. 그때 추가 매수 고민하는 거예요. 4,000원까지 내려간다면 4,5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서 이거는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추가 매수 대응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손절보다는요. 그래서 5,700원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면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만약에 5,700원이 무너지면은 아이고 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홀딩하고 가져가시면은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다음에는 이런 차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거는 모르면 그냥 무조건 당하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직 추가 매수 하지 말아야겠네요. 뭐라고요? 추가 매수 아직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저는 상담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해 주는데 왜 맨날 전화 끝날 때마다 추가 매수 이야기 물어보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 말 안 듣고 계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